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12월 26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월동 채소가 한 일주일간의 그 강력한 한파에 맥을 못 추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월동 채소들이 추위에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요. 성장했던 잎들이 추위에 얼어버렸죠. 하지만 뿌리와 생장점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위가 조금 그치기 때문에 요 부분을 활대를 꽂고 비닐을 씌워서 한번 살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에서 보이는 이곳은 이제 이 텃밭농부가 키우고 있는 월동 채소밭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강추위에 얼어서 망가진 채소를 한번 소개를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월동 상추밭입니다. 완전히 막 녹아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이 상추라는 작물이 굉장히 이 추위에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요. 큰 잎들만 얼었지 뿌리와 생장점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봄동입니다. 봄동도 보시면 완전히 이 얼어서 잎이 말랐죠.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뭐 자세히 보시면 이 생장점들은 살아있죠. 여기도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장점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면 또다시 자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비닐로 활대를 꽂고 한 겹이라도 씌우면 이 속에 있는 봄동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어느 정도 좀 잎이 은근히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죠. 근데 이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게 여기 있는 이 춘채, 겨울초입니다. 일명 신안아빠라고도 하고 유채죠, 유채. 하지만 이것들도 보면 이렇게 잎들이 다 얼어서 처져버렸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장점들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면 또 쑥쑥 큽니다. 워낙 추위에 강한 작물이다 보니까 자랄 겁니다. 반면에 이건 이제 월동 시금치인데 아주 뭐 피해 하나 입지 않고 잘 크고 있죠. 이거는 이제 비닐 온상 속에, 온상이라기보다는 활대 꽂아갖고 한 겹 뒤집어 씌워놨는데도 훨씬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추위에 가장 당한 게 이제 이 시금치고, 봄동도 조금만 저렇게 보온을 해주면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월동 상추하고 저기 있는 춘채를 활대, 요 강선 활대 2.1m 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1800 짜리 투명 비닐 멀칭으로 한 겹을 씌워 가지고 한번 보호해서 한번 살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위에 얼어서 거의 죽다시피 하는 걸 활대를 꽂아서 멀칭 비닐, 아주 얇은 투명 비닐 한 겹을 씌워 놓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과연 이 추운 겨울에 저것들을 다시 먹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강선 활대를 꽂아 가지고 이제 터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요 투명 비닐을 이제 덮을 건데요. 비닐을 덮기 전에 여기 이제 물을 좀 흠뻑 주고 덮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닐을 덮고 나면 물주기가 조금은 번거롭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 충분히 물을 주어놓고 비닐을 덮어 놓으면 속에서 이제 보습이 잘 되면서 증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주 물을 안 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날이 따뜻한 날, 따뜻한 시간대 오전에 봐서 이렇게 물을 땅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요 안에는 물을 한번 주워놨기 때문에 보습이 잘 되고 있지만 이 밖은 건조가 되죠. 이제 봄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죽은 듯이 보이지만 이게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춘채 그리고 월동상추. 사실 이 월동상추는 겨울에 이걸 먹겠다는 목표보다는 이렇게 살아서 버티다가 2월달부터 봄 냄새를 맡으면 그때부터 부쩍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월 4월에 먹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월동상추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죽지 않고 뿌리와 생장점이 살아있도록 해주는데 매우 중요하죠. 자, 여기 이제 활대 꽂고 멀칭 비닐을 이제 씌웠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흙으로 완전히 덮어버리고요. 또 한쪽은 물을 주거나 또 수확을 위해서 이걸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벽돌을 이용해서 딱딱 눌려 놓으면 편리하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죠. 자, 벌써 안쪽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힘이 이렇게 스리기 시작하죠. 그럼 일단 보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노지에 그대로 키우는 월동 시금치, 그리고 여기에 노지에 그냥 얼마나 버티는지 그냥 키우는 봄동, 요거는 이제 간이 온상 안에 들어간 봄동, 요렇게 해서 또 이 겨울에 싱싱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한파가 끝났으니까 또 따뜻하게 해주면은 잘 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월동상추랑 춘채가 또 시퍼렇게 살아나면 그때 한번 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까지 텃밭농부가 월동채소들이 강한 한파에 얼어버린 것을 이렇게 활대 꽂아서 멀칭 비닐 씌워가지고 보온을 해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